오늘의 복싱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 복싱 팬들이 고대해왔던 복싱 슈퍼스타들이 맞붙었습니다. 28승 무패 26KO로 KO율 92.86%를 기록하고 있으며 키는 166cm로 적지만 마이크 타이슨을 연상시키는 핵주먹을 지닌 저번타 데이비스와 23승 무패 19KO로 KO율 82.61%를 기록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핸드스피드가 빠른 선수라고 불리는 라이언 가르시아가 라이트급 12라운드 슈퍼매치를 치른 것입니다. 양 선수 모두 팬덤이 있을 정도의 슈퍼스타들인데 특히 라이언 가르시아는 SNS 팔로워가 1400만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경기 전 도박사들 사이에서는 대중의 인기와는 달리 데이비스가 7라운드에서 KO 또는 TKO로 승리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했습니다. 대전료도 데이비스의 우세를 반증하는데 데이비스의 최소 보장 대전료는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66억에 해당하며 라이언 가르시아의 최소 보장 대전료는 2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3억에 달합니다. 하지만 엄청난 KO율을 지닌 양 선수의 경기가 과연 도박사들의 예측대로 되었을까요? 긴장감 속에 시작된 경기 1라운드에서 양 선수 간의 담색전이 벌어졌는데 가르시아가 거리를 좁혀가면서 잽을 넣는 안정적인 자세가 인상적이었습니다. 2라운드에서 양 선수는 불꽃 튀는 일진일퇴를 벌였는데 가르시아가 크린치를 푸는 과정에서 몇 차례 데이비스에게 강력한 펀치를 날렸습니다. 하지만 당황하던 데이비스에게 달려들던 가르시아는 데이비스의 레프트 한 방을 맞고 다운당합니다. 3라운드부터 가르시아는 데이비스의 펀치에 위축되어 자신감 있는 공격을 펼치지 못했고 데이비스는 빠른 몸놀림과 묵직한 펀치 공격으로 경기를 유리하게 이끌어갑니다. 6라운드와 7라운드에서 가르시아의 빠른 펀치가 몇 차례 데이비스의 안면에 꽂히면서 혹시나 하는 기대감으로 손에 땀이 나기도 했지만 7라운드 중반 데이비스의 옆구리를 정통으로 맞은 가르시아가 스스로 한쪽 무릎을 꿇었고 심판은 TKO로 선언합니다. 도박사들의 예측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것도 너무 신기합니다. 라이벌전에서 승리한 저번타 데이비스는 이제 라이트급 통합 챔피언인 데빈 헤이니에게 도전할 지름길을 찾았습니다. 데빈 헤이니는 29점 무패 15KO를 기록하고 있는데 KO율은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복싱 IQ, 경험, 수비력, 내구성 등은 데이비스와 가르시아를 능가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엘리트 선수입니다. 오늘의 복싱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